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중국 간 반도체 전쟁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각종 군사 장비, 이제 거의 모든 중요한 물건들에서 반도체는 핵심 부품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고 나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급자족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하지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은 전 세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어서 중국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및 관련 장비들의 대중국 수출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굴기를 꿈꾸던 중국은 좌절 직전 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반도체 희망이던 칭화 유니그룹은 두 번이나 부도를 냈고요. 파운드리 업체 홍신 반도체는 재정난으로 민간 지분을 모두 우한 지방 정부에 넘겨버렸습니다. 중국 파운드리의 최강자 SMIC도 재정난으로 실질적 국유화 상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생태계를 간략히 보여줍니다. 가장 앞에는 R&D,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제품을 구상하고 새로운 설계 방법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도면으로 그려낸 설계, 디자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즉그 설계도를 실리콘 웨이퍼에 새겨넣는 작업이 따릅니다. 가공된 웨이퍼는 검사와 패키징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반도체 제조 공정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이 제조 공정에 소프트웨어, 장비, 소재 등을 공급하는 산업들과 합쳐져서 형성이 됩니다. 규소를 녹여서 동그란 웨이퍼로 만드는 산업, 또 웨이퍼 가공에 쓰이는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 불화수소 같은 화학 물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이 복잡한 생태계는 긴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의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 설계, 제조,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처음이었을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연구개발부터 웨이퍼 가공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부릅니다.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약자입니다. 최초의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IDM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어차일드, 일본의 NEC, 히타치 도시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 IDM 기업들입니다. 기술이 보편화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IDM이 도맡았던 작업들은 차츰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웨이퍼 가공만 해주는 회사, 검사 조립만 해주는 회사 등으로 나뉘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성능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생산 공정이 시대별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에는 IDM밖에 없었는데, 60년대에는 제조 장비 업자가 분리됩니다. 70년대에는 전자 설계 자동화 기업, 80년대는 설계만 하는 패블리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으로 제조만 해주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기업이 분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공급자들로 엮인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 기능들이 잘게 쪼개져서 수행됩니다. 또각 분야의 기업들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패블리스, 즉 설계 전문 기업에는 퀄컴,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 설계도를 받아서 제조해주는 위탁 생산 기업, 파운드리로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SMIC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IDM이면서 파운드리의 강자이기도 합니다. 조립 및 검사 전문 업체는 엠코, ASE 등이 있습니다. 장비 소재 설계 도구 같은 주변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웨이퍼 원판 공급 기업으로는 일본의 신해츠, 숨코, 또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장비 업체로는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또 일본의 니콘, 캐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품과 기능들이 수많은 기업들,
여러 나라들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기업도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된 100개의 납품처 중에서 국내 한국 기업이 39개였고, 일본이 23개, 미국 기업이 19개, 중국 8, 대만 6 등이었습니다.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이 5개의 기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분업 덕분이었죠. 하지만 위험 요소 또한 같이 커졌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어딘가가 끊길 경우에 뜻밖의 생산 차질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이 아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과 장비,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크죠. 중국의 대표적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인 SMIC의 경우에 매출액 수입의 70%를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장비 소재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력 갱생,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반도체 자급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20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시장 규모는 1,430억 달러인데요. 그중 중국 내에서 생산은 15.9%인 227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본부를 둔 진짜 중국 기업이 생산한 것은 83억 달러, 중국 전체 시장의 5.8%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 또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같은 경우에 중국 내 생산이긴 하지만 본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중에서 순수한 중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인 겁니다. 중국의 자급률이 높은 부분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다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 패키징 부분, 이런 데서는 자급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대체로 자급률이 매우 낮지요.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은 창신 메모리 CXMT가 2019년 말 19나노급 제품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나노, 5나노급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국 기업들은 D램 소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칭화유리그룹 산하의 양츠 메모리 YMTC가 2019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구동용 AP, Application Process 반도체의 경우에 설계는 중국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강자인 화웨이의 경우,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스마트폰 작동에 필요한 구동칩, 키린 반도체를 직접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대만의 파운드리인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요. TSMC의 정교하고 저렴한 제조 능력 덕분에 화웨이는 정교한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 2위의 공급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와 핵심 특허 같은 것은 여전히 외국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발표 내용 구성, 또 슬라이드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하지만 도구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컷을 구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중국 엔지니어들도 그런 것이죠. 그들이 반도체 설계는 잘하지만 설계 도구는 미국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도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이 상당 부분 작업할 수 있는 것은 후공정인 검사 패키징 기능, 그리고 AP, Application Processor, 즉 모바일 기기의 구동칩 설계 기능 정도. 이 정도는 중국이 상당 부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D램, 고사양의 파운드리, 또 설계용 소프트웨어,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을 개시했던 겁니다. 미국 상무성이 운영하는 엔티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 수단입니다. 수출 금지 대상 기업의 목록을 뜻하는데요. 이 엔티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및그 동맹국의 기업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품의 수출을 이 기업들의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금지되는 거죠. 2018년에는 후젠 진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2019년 5월에는 화웨이 관련된 68개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또 2019년 6월에는 슈퍼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2019년 10월에는 AI, 인공지능 관련된 중국의 기업들, 2020년 12월 18일에는 파운드리인 SMIC, 또 드론 기업인 DJI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상무성의 수출 제한 조치 말고도 미국 국방성의 블랙리스트 제도, 또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 이런 것들도 이 첨단 전략 물자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기에 나섰던 것이죠.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이런 수출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웨이가 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대부분 막혔다. 우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인텔 같은 곳으로부터 첨단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키린 반도체, 이것을 대만의 TSMC에 위탁해서 만들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2019년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2억 4천만 대를 생산을 했고, 3억대인 삼성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서 조만간 삼성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었는데요. 미국의 제재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 성장은 추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1억 7천만 대, 2021년에는 4,500만 대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새로운 프로세서를 조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TSMC에 위탁 생산해서 조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화웨이의 최신 프로세서 키린 980은 이전 제품인 키린 970에 비해서 성능은 20% 높아졌고 전력 소모는 40%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집적도를 높인 덕분인데요. 키린 970에는 트랜지스터가 16억 개가 들어가 있는데 키린 980은 69억 개가 들어갔답니다. 엄청난 이 집적도가 높아진 거죠. 대만 TSMC의 제조 능력이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TSMC를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더 이상 화웨이가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 할수 없게 된 겁니다. 화웨이는 이제 키린 시리즈의 단종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5G 통신 장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장비, 소재, 설계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금지도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표적 파운드리인 SMIC는 현재 14나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는 5나노 수준인데요. 회로폭이 좁을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은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SMIC가 7나노 이하를 달성하려면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이 ASML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광 장비의 핵심인 레이저 기술, 이것은 미국의 사이머라고 하는 기업이 ASML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단되면 EUV 노광 장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SMIC는 EUV 노광 장비 이전 세대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EUV 장비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나노의 벽을 넘어설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저사양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런 저사양 제품만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죠. 도약을 꿈꾸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강점인 설계 능력 자체도 미국 제재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인 저스틴 호디악 박사가 흥미로운 평가를 냈더군요. 그는 이 중국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소프트웨어 특허를 사용할 수 없으면, 미국의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실력 발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파워포인트를 쓸수 없다면 능력 발휘를 하기가 어렵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디자인 툴 시장, 설계 도구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동무대인 겁니다. 이것이 시놉시스, 카덴스, 멘토 이것들이 상위 3개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이 80%예요. 근데 이 중에 시놉시스와 카덴스는 미국 기업이고 멘토는 독일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 제재로 인해서 중국 패블리스 기업들, 설계 전문 기업들은 이 시놉시스 같은 디자인 툴 기업들의 신제품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또 기존 제품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설계 수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뭐 해킹을 하려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 이제 업데이트를 받으려고 상당히 해킹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쉬울까요? 또이 오픈 소스 방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회로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이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정책 차이가 많지만 이 대중국 강경 노선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8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중국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또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내정자는 더 강경한 발언을 했더군요. 지금 세계는 테크노 민주주의와 테크노 독재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 인류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두고 두 체제 간의 대결이 치열하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테크노 민주주의 선봉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중국과의 정면 대결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시진핑은 세계와의 상호 의존보다는 자력갱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죠. 계획 기간 내에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한다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 산업은 모두 국산화, 자력갱생에서 미국 자본주의와의 대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하지만 의도대로 자급자족을 달성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력갱생을 위해 중국 정부가 택한 방법은 대규모의 투자, 또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인재 영입, 그리고 국유화입니다. 중국은 2020년 내만 1,400억 위안, 무려 24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복잡다단하고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산업에서 돈만 넣는다고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업 숫자가 5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반도체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곳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업자, 식당업자, 시멘트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돈좀 벌어보려고 반도체 사업에 이름을 걸어두게 된 거죠. 사실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195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후 수십 년에 걸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모습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자체가 투자만으로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함에 대한 증거인 셈이죠.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만, 한국, 일본의 이 인재들도 모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과연 수율을 높이고 또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제조 장비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일 테지만 그건 역시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 그 EUV 장비는 5천 개의 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인만을 데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경우 몇 년이나 걸리게 될까요? 글쎄요. 자, 그리고 대책이 아닌데 대책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영화입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발전해왔던 이유는 민간 기업들의 많은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칭화유니, 흥신반도체, SMIC 같은 대표적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과가 부진하자 중국 정부가 그 지분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까지 중국이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사업들을 경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어느 정도 민간의 자유 덕분에 몇 군데 비교적 괜찮은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다시 과거의 국유화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은 그것을 해결책이라며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